가을이 얄리 얄리 얄라셔 얄리 얄리 얄라셔 나란 마을 쌈이 듬기게 나라 나라 삼아 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리 SS 대표 미녀 개그우먼 이혜지입니다. 좋커 저희가 이제 목포 문학박람회 네. 저희가 최고의 셀럽으로 초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 1만 2천? 1만 4천입니다. 1만 1천 이렇게 인스타 최고의 셀럽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뭐랄 거냐면 우리 또 굉장히 목포 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우리 또 어머! 어머! 저 친구들의 친구들! 이쁜 사람 처음 보지! 우리 아, 네, 여기입니다. 네, 그 네. 최고의 셀럽으로 초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셀럽으로 초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관계자 같은 거 봐. 네. 아, 왜냐면 저 우리 친구들이 멀리서 봐서 그래요. 가까이서 그래요. 보면은 이제 막 우와 이렇게 하면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목포 학생들과 재밌는 시간을 한번 목포 문화박람회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삼행시를 준비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네. 오늘 친구들 만나서 삼행시 네. 지어주면서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그러면은 네. 지어주기 전에 우리 예림 씨가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을 그래요 하나만 던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목포로 갈게요. 목포 아까 했던 걸로 해요. 안 돼요. 연습하면 안 돼요. 자 목 목포에 오니께는 포 포기하고 싶다.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삼행시를 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잘한다뇨. 잘하게 포장해주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학생들과 삼행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당신만 오늘 믿고 가요. 나 진짜 너무 믿어. 당신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재밌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행시 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누구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목포의 홍일중학교 최선우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누구신지는 아나요? 아,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시계도 보고 봐가면서 정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등단한 신인 작가예요. 네. 저희가 자매고요. 네네. 자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책들을 쓰셨잖아요. 그럼요. 남자 사로잡는 법 이런 그렇죠. 거 책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네. 니들이 첫사랑은 아니야. 네.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는 연애의 사전 이런 느낌. 맞아요. 저희가 다 쓴 책이거든요. 네, 나 붕이한테 좀 지어볼 텐데 어떤 걸로 지어야 될까요? 성함으로 지어드릴까요? 네, 성함으로. 책으로. 선한이. 선한. 야, 제 이름이 또 차탈 선이거든요. 어떻게 딱 알아보셨네. 선의 선한 우리 최성우. I love you. 야. 헤디헤디의 삼행시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극장 무조건 이려! 액자 위에 사놨죠. 아니 여기 목포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말이 나한테? 야 언니! 어? 아, 언니! 근데 오! 갓! 워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왜 바로 꾸겨버려요? 아 여기 나 상처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제국으로 그럼 삼행시를 가볼까요? 네. 어떤 감성이 좀 담겼으면 좋겠나요? 개그적인 감성이. 오케이. 마. 마 내가 내 엄마 빠고. 와. 와 진짜. 마 내가 나 다 했어. 나 똑같은 생각했어. 마. 제 죄송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국. 국이나 떠먹어. 와. 와. 어때? 야 등 돌리지 마. 왜 등을 돌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괜찮았어요? 네. 재밌었다면 소리 질러! 50만의 주역이죠. 드리프트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씨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예인이시네요. 진짜. 마제국 군을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재미보다는 뭐 공부 위주, 또 학술적인 분야에서 꼭 성공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금물이 끝내줘요! 어! 잘했어요, 왠지 알아요? 왜요? 학생들이 등을 잘 돌렸어요. 아,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착하다, 착하다, 따스해, 따스해! 왜 이러는 걸까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홍현희 선배가 요즘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요. 원민 학생도 선배님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고 원하는 게임을 평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짜가 되더라도! 문학방에서 민짜가 뭐예요? 민짜가 뭐예요? 민짜가! 민짜 순수 우리말 아닌가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김! 김예진 학생 예쁘다. 진짜로. 김재우!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거! 프리하게 살고 싶다고요 프리하게! 이야! 프리가 그분이 프리 맞아요? 맞아요 프리! 아! 안녕하십니까! 와! 와! 왔다네 왔다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홍일중학교 1학년 1반 홍일중 1학년 1반에서 제일 잘생긴 얼굴 담당을 맡고 있는 김현찬입니다. 와!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굉장히 여자 열어 불리겠어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와! 잠깐 땡땡땡 사랑한다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주한 사랑한다. 와! 자 운 띄워주세요. 김현찬이 여자친구 김주한. 주한아 넌 지금 중1이겠지만 계속 만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영상으로 남거든. 나중에 흑역사로 남지 않게 계속 오래오래 만나길 바란다. 안녕. 이 안에 문구가 다 담겨져 있어. 영원한 사랑을 하라. 반에서 분위기 띄울 때 보통 어떤 거예요? 신발 이렇게 벗고 이렇게요. 양양권이 뭐예요? 보여주세요. 와, 보여줘. 보여줘. 주한아 사랑한다. 너 혜진 씨 이렇게 목포 문학방을 오셔서 친구들 네.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목포 친구들이 참 마음이 따스하고 그니까요. 아니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니 말도 너무 이쁘게 하고 너무 반했어요. 그니까요. 아, 지금 근데 네. 너무 우리가 갑자기 이 메소드를 풀어버려가지고 아니 문학학과로 시작했는데 개그으로 끝났어. 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오후에는 진짜로 밤에 작가로 활동합니다. 자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